어우씨, 에스페라 가야 됩니다. 오늘을 이제 5일차에 이제 보스 남는 것도 보러 가야겠죠. 수를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235. 안녕. 아씨, 이씨 여기로 와버렸네.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조금 그렇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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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오오오오. 아, 몸이 자동으로 즉사를 피하는구만. 끝. 오케이, 끝났다. 오우, 자 이제 보상을 한번 받아볼까요 이제. 자, 에스페라 심볼 이것도 또 봐가지고 이러면 또 이제 경고제 맞네, 원킬 뜬다. 오케이. 야, 레벨 235에 이제 그층 5원킬 깔끔하네요. 야, 이거지.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 235에 그쯤 와서 1413마리 먹었어요. 아마 빌드 다 짜면은 1500마리 가까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에스페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정도 템으로 1400마리 먹었다는 거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쯤까지 원킬 컷으로 다 맞춰봤습니다. 에스페라까지 다 뚫어놓고. 다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은 오후 3시에 방송을 킬 것 같고요. 이제 보스 잡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아니 이거 새벽에 하고 왔어요. 어디갔냐? 블랙캠. 아, 개그캠이야 이거. 일단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사왔어요 제가. 자, 에크로 스키퍼 글러브 48에 6%. 여기 사왔고 이거를 큐브로 또 돌려야 돼요. 아, 매소 너무 많이 빨리는데 이러면은. 뭐야? 미친 거 아니냐? 다섯 개만 사볼까? 저 2000만 원 쓸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6%만 또! 6%! 떴다 씨. 일단은 보스를 함에 먼저 잡자. 함에 잡아가지고 견장하고 얻은 다음에 최대한 돈 아끼는 빌드로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느낌상 그거거든. 와, 잠깐만, 카콤으로 들어왔어? 아니 도졌다. 잘못 들어왔네? 야, 안 달아. 큰일 났다. 야, 근데 카콤을 이렇게 오렵게 잡는데 과연 수우가 가능할까 이게? 아, 야, 수우 X박스일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야, 일단 매그러스부터 가봅시다. 매그러스 최대한 안 죽는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야. 어우, 되게 세요. 새벽보다 존나 센데? 점프. 오케이. 야! 야! 돌진 빠질 준비? 오케이. 다시 들어와요, 파도. 자, 위점 없어요. 야, 위지 없어. 아, 위지가 없어. 야, 조심. 아, 이거 참. 아, 오케이. 깼다. 오케이. 견장 떴냐? 견장 먹었다고? 어딨어? 어딨어? 아, 있다. 아, 살았다. 오케이. 생각보다 세가지고 놀랐네, 근데.
아, 이거 자르고요. 엎드리고, 자, 가자. 오케이. 아, 돌체 패터 왔어요. 좋아. 아! 오, 쉣. 형들 갑시다. 그냥 잡을 것 같은데. 도전은? 도전? 도전! 아, 바인드가 없어! 잠깐, 바인드가 없어! 아, 극딜썼는데 바인드가 없네? 아, 좀 천천히 합시다, 이러면은. 창대 안 쓰면 돼. 오케이, 갑시다, 이제. 오케이, 컷. 좋아요. 아, 좋아요. 반대로. 오케이. 아, 뭐야. 아, 노말이구나. 아, 자. 아, 좀만 기다렸다. 잠깐만. 오케이. 자, 갑시다, 이제. 이러면 도핑 다 하면 쓰고 되겠다. 어. 좀 데카 걸리면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까이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 오야, 에너지. 자, 들어갈 때쯤에 바인드 넣어주고 바로. 넌 나와야. 어딜 들어가? 오케이, 컷. 아, 무서운데. 아, 나 파프는 진짜 에바야. 보스 개똥. 아우, 아니다. 어. 오, 이거 갔다 해, 미친 새끼야. 지랄! 진짜! 제발. 아! 아, 이거 어떻게 맞냐고! 무슨 퀘스트야? 상호 코디의 적이요?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코디는 인정해 주십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됐지? 오케이, 임시방편으로 했다잉. 일단은 매수가 또 모였으니까 마무리 스펙업 짓고 바로 넘어갑시다. 자, 보스 콘샵에서 살 게 없는데? 전장 돌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물론 공격이 올라가면 좋긴 한데. 그래, 하나만 써보자, 그래. 웃기긴 하네, 이거를. 야, 이거를. 아, 공격력 1. 아, 그래. 됐어. 야, 오늘 좀 많이 어지럽다잉. 선배 싼 거 갈게요. 좀 욕심나긴 하는데. 한 월샷 한 5만 주면 되지. 한 5만 줘도 괜찮을 것 같아. 5퍼만? 아니,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넌 뭐야. 아이씨. 사자, 사자. 오케이, 오케이. 임시 반지. 에픽.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아싸, 야. 아,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스킵도 많으니까 마무리 방무 뽑고 가봅시다. 아, 저거, 저건 돌리기 좀 아까웠다, 방금 거는. 아! 아, 3.
너무 유효가 없는데? 이거 한 사이클만 더 돌려보자. 휴 많이 남았으니까. 보조라서 돈이 얼마 안 돼. 오 이거 봐봐. 이거 마무리. 아 이거 개비싸네. 아 이거 에반데. 여러분들 이러면은 유비분들 기준대로 볼 수 있게 이번에는 노블 방문을 안 쓸게. 자 갑시다. 자 어느 정도 화력을 보여줄지 나도 좀 궁금하긴 해요. 어 좋겠다. 존나 한다는데? 집중할게요 이거. 성광 있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할 자신이 없어 지금. 삑 나면은 너무 크잖아 지금 현재. 내가 완전 빡속도 아니고 지금 스코어 막 이제 몇 년차 막 이제 좀 한 유저도 아니니까 최대한 안정적으로 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이거 블링크가 좋을 수도 있겠다. 블링크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내려도 될 듯? 노말이라서? 하드면은 좀 살이면서 해야 되는데 노말은 좀 더 과감하게 해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극딜을 끊었을 수가 있어서 굳이 이제 바인드를 안 넣어도 넣을 만큼 다 넣을 것 같아. 방무 93퍼 자 안전적으로 일로와. 여 끝에가 안전존이에요. 오케이 컷. 밀려도 공격돼요. 얘는 희한하게 밀려도 공격이 되더라고. 됐다 가자. 어어 아프다. 2점? 오케이. 구석으로 가서 오케이 살았어. 미친 평딜 직업이구만. 그냥 그 평딜 우겨잡이에 특화돼 있어. 그냥 미친 듯이 평딜을 우겨넣는 딱 그런 직업이야. 스트라이커가 수호에서는 상성이 약간 엄청 좋은 듯? 어느 정도 이제 짬바가 좀 차야지 하는 직업 느낌이네. 왜냐면 뉴비가 이렇게 평지를 우겨넣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좀 빡세긴 할 것 같긴 해. 그치. 자, 마지막 극딜로 끝냅시다. 이리 오너라, 오케이. 아! 이걸 피하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슬 끝났습니다. 아, 깔끔하네요. 야, 딜량 어느 정도 볼까? 한번 전투부서. 야, 이거. 야, 급제 꼬라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강화해도 평딜이 다 해먹는 직업이긴 하네. 해파에다가. 그때 꼬라지가 좀 답이 없긴 하네요. 왕은 안 썼고요. 비숍 안 받았고 그리고 노블은 이제 45포 길드만 들어가도 쓸 수 있을 만큼 노블 3개만 썼습니다. 자 이제 스펙을 보여드리면은
자, 그리고 코어강화! 코어강화 이렇게 했습니다. 야, 약식으로도 충화 같은 거 껴가지고 주력히 최대한 찍었습니다. 코어강화는 이제 기본 5개로 넣었고요. 파도, 보스, 이게 해파, 해파 60, 선별 60, 병력 60, 신내합일 16, 최종 데미지 올라가는 버프를 좀 더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교화탄식, 내신타격고, 그리고 급들긴, 창대연격 11개 뒀습니다. 얘는 내신타격 줬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 스펙 11,384입니다. 11,384고요. 그리고 신볼은 이제 이렇게 666565 이런 식으로 됐네요. 이 스펙으로 수 충분히 잡힙니다. 총평을 한번 내려보자면은 한 240까지도 사냥하면은 스코어 사냥으로 빠질 수 없어요. 원킬 컷 완전 낫고요. 사냥 완전 편해요. 대신 자기가 후반부에 갔을 때 지형을 좀 많이 타는 애인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안하시고 키워야 됩니다. 설치기, 사출기 없는 직업들은 넷 장악에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보스의 패턴을 전부 다 완벽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딜을 좀 더 꾸겨놓을 수가 있어요. 급딜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딜을 하면은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못한 성능을 내겠죠. 정말 이 직업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스 패턴 진짜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트라이커에 적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파도만한 이제 이동기가 또 없으니까 파섬! 이게 너무 좋아요. 파도 선광! 이게 선광으로 이제 붙은 다음에 파도로 쓰는 이 연계 확실히 이동기 면에서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동기는 약간 탑티어급이야, 탑티어급. 일단은 스트라이커는 이제 잠정 이제 여기서는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리부트도 키워야 돼가지고 리부트 이제 키네시스 아마 제가 또 주복회로 육성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땡큐.